그들이 탑4가 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 매력을 집중 탐구해보자. Mnet 슈퍼스타 K4 공식 엄친아 로이킴. 자, 쟁쟁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세 사람 가운데 합격자는 로이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늘 합격자 자리에 서 있는 로이킴. 하지만 그의 시작은 위태로웠으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먹은 김상우라고 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외모, 귀가 번쩍 뜨이는 목소리. 하지만 결과는? 갖고 있는 탤런트가 너무너무 좋아요. 몇 가지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운세. 음정이 불안해요. 아쉽지만 불합격드릴게요. 그렇게 슈퍼스타 K와 멀어지려던 그때. 아, 저는 저 말 안 했나요? 네. 팝송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분명히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요카델 6 쓰겠습니다. 슈퍼패스 쓰겠습니다. 슈퍼패스 쓰겠습니다. 이후 슈퍼위크부터 생방송 무대까지 승승장구. 김 씨는 약간 좀 엄한 교육 환경 간 듯한 이미지고, 아버님이 교수실 있다가 이제 사업을 하시고 조지타운 대학교를 가서 훈남 분위기의 친구고. 엄친아 이미지로 관심을 받으며 시작. 속속 공개된 과거 사진에도 굴욕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설마 엄친아란 이유로 탑4가 됐을까? 로이킴 씨 같은 경우는 그 훈훈한 외모 때문에 오히려 그 노래 실력이 좀 저평가받고 있지 않나. 로이킴의 진짜 매력은 반전 있는 남자라는 사실. 무대 위에서는 이렇게나 모범생이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완전 개그맨. 평소에 마음껏 망가져 주시다가도 무대에 오르면 다시 젠틀남으로 완전 변신. 게다가 팝, 발라드, 락, 재즈까지 늘 새로운 변신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 술잔에 비친 옷잘 입는 분들 보면은 이 옷 저 잘 입잖아요. 많이 입는 사람들이 잘 입거든요. 나중에 큰 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서바이벌의 긴장감 속에서 새로운 장점을 만들어내는 것. 로이킴만의 경쟁력이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딕펑스입니다. 넘치는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한다. 딕펑스. 등장은 요란했고 노래는 신났고 나도 그댈 보고 세상이 환하고. 저는 오늘 합격드릴게요. 저도 합격드리겠습니다. 합격드리겠습니다. 아, 존재감은 확실했다. 현우 씨는 굉장히 여성스럽다. 예, 네, 좀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끼쳤어. 홍대 밴드계의 아이돌이라 자부하며 평범한 구석을 찾아보기 힘든 마성의 밴드 딕펑스. 딕펑스는 정말 많은 것을 소화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의 최고점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은 기가 막힌 편곡. 어떤 노래든 그들이 부르면 딕펑스 스타일이 된다. 다이내믹한 무대 연출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음악, 그리고 다른 밴드와의 차별화를 전략으로 내세우는데, 딕펑스의 밴드 구성은 보컬, 건반, 베이스, 드럼. 그래서 딕펑스를 따라다니는 한마디는 기타 없는 밴드. 딕펑스가 사실 기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계가 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히 깼네요. 그런데 거침없는 그들의 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 생방송 3라운드에서 탈락자로 결정된 딕펑스 위기의 순간. 합격자는 김정환 씨입니다. 딕펑스를 위기에서 구해준 건 심사위원의 단 한 장뿐인 슈퍼세이브였다. 슈퍼세이브의 구원을 받은 오늘의 마지막 합격자는 축하드립니다. 딕펑스입니다. 아직 보여드릴 것도 많고, 만약에 슈스케가 끝난다면 더 이상 보여드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딕펑스입니다. 이제는 진짜 잘해야겠고. 너와 내가 빠져드는 리듬 속에 거침없이 쏟아지는 이 음악에 심기일전한 딕펑스의 4라운드 무대는 슈퍼세이브가 왜 그들에게 사용되어야 했는지 확실히 보여줬다. 다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무대였어요. 국민을 울린 감상 보이스 홍대광. 생방송 무대를 거듭할수록 저력을 보여주는 도전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니까 계속 노래해야죠. 애초에 탑10에 들지 못한 홍대광은 숙소에 짐도 못 풀고 떠날 뻔했었다. 그러나 탑2
12가 되면서 극적으로 합류. 홍대광 씨도 역시 생방송 무대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조한 투표율로 겨우겨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팀 중에 탈락자 없습니다. 이를 갈던 홍대광에게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으니 생방송 3라운드에서 가족을 부를 때였다. 이날 무대는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겉으로 티를 안 내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사실은 노래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홍대광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이후 홍대광의 인기는 수직 상승. 사전 투표 꼴찌에서 한 주 만에 1위로 올라섰다. 홍대광의 진심이 통한 걸까? 실제로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깊은 그는 무대에서 늘 한 곳을 보며 노래를 하는데 그 자리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다. 세 팀 가운데 합격자는 홍대광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들의 합격에 큰절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데 홍대광의 가장 큰 경쟁력, 어머니의 응원이 아닐까? 홍대광은 무대가 아닌 거리에서 공연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거리의 가수였다. 조이가 하는 연기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저런 모습이었었구나. 간절한 모습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시절은 홍대광의 노래를 더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서바이벌이니까 항상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광 씨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다이어트에도 성공! 8kg을 감량하며 훈훈한 외모까지 이대로만 가자! 미워할 수 없는 남자 정준영! 기범함을 넘어서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 저요? 엄마요. 이상민이. 상금이 5억이에요? 오늘은 재밌는 날? 떨어진다면? 소중 없는 날? 얼짱 출신이라는 공인대 외모와 4차원을 넘어 5차원, 6차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남다른 멘탈을 소유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 잉크드. 정준영은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준영아, 면접 오는데 너가 쌔바가 뭐냐? 신발 안 가져와서. 미워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가수 혹은 연예인이 되겠다라는 느낌. 비주얼 점수로는 탈 추종을 불허하는 독주. 99점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새로운 모습을 요구했지만 유난히 90년대 락스타일에 집착하는 남자. 저는 락스타 간지로 제일 대단한 락스타가 공연 나오는 것처럼 컨셉이셨거든요. 결국 그에게 위기의 순간이 왔다. 생방송 3라운드 무대에서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을 부르며 무려 8번의 음이탈이 발생한 것. 세 사람 가운데 탈락자는 없습니다. 탑4에 가장 아슬아슬하게 올라온 도전자, 그에게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해 보였는데 그냥 시스템만 할게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음이탈 지난주처럼. 살면서 복사라운드 할 수도 있죠. 여전히 90년대 록 스타일을 호소한 4라운드 무대. 다행히 이번 주제가 마이 스타일이더라고요. 당연히 마이 스타일이면 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준영의 스타일은 통했을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유승우와 단 둘이 남은 탈락자 발표의 순간. 두 사람 가운데 마지막 탈락자는 유승우 군입니다. 정준영은 또다시 살아남았다. 고집 센 정준영 스타일, 오늘도 통할지. 강한 매력과 자신만의 스타일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탑4. 오늘 밤에는 어떤 매력으로 탑3 결정전의 위기를 뛰어넘을까? 잠시 후 생방송 무대에서 확인해보자.